제일 좋아하는 한글 단어는? 아. 중국. 한국어 단어. 한국어 단어. 한국어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유영이 제일 좋아해요? 그 중국 한글 단어 아니요? 그 중국, 중국. 아, 아니요. 그 중국, 차이나. 아, 전 중국. 중국. 미안해. 중국. 이거 아. 한글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싫다. 싫다? 싫다. 싫어, 그럼. 그, 왜냐면 그냥 쓰기 할 때 아주 예뻐요. 그 사람들이 그 한국인들의 뭐가 그 배려 같은 거 따뜻함 정? 네, 정 이거였어요. 특히 이거 느꼈어요. 그 외국인으로서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근데 그때는 나한테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때는 나한테 잘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경험도 많아서 그래서 그 한국인의 정 이거 안녕하세요. This is because like when you meet new people, that is the words that you can use to greet them. 자기 나라에 가장 가져가고 싶은 한국 물건. 김치라고 말하면 재미없다. 김? 아니요, 김치요. 그런데 아니요, 아니요. 저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어요. 네. 한국에서 그냥 팁 안 하거든요. 스웨덴에서 팁 해야 해서. 그래서 그런 습관 네 가지고 싶어요.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특이한데 근데 있긴 있는데 근데 그 식당에서 진동벨 같은 거 네 이거 그 프랑스에서 없어서 그래서 가끔은 그 웨이터 같은 사람들이 그냥 저기요 제발 이거 편하고 뭐 most important thing is about the culture things that I learned here. Oh, I would like to use this kind of expression to my country. It is common to be used in Korea when you meet elder people. 한복. 네. 한국의 전통 옷을 입어봤어요? 네. 그 우리 학교는 전통 문화 수업이 있어요. 안녕. 再见.